주시오.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1절 말씀부터 할 차례이고요. 3장은 지금 여호수아 3장은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이 17절이라서 항상 5절씩 하였지만 이제는 11절, 지금 이거는 17절인 마지막 절까지 11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will go into the Jordan ahead of you. 이제 그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Now then, choose 12 men from the tribes of Israel, one from each tribe. 12명,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이제 선택하라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And as soon as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set foot in the Jordan, its waters flowing downstream will be cut off and stand up in a heap. 여기서 heap 하면은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더미. 그래서 많은 heap 하면 또 고물처럼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막 쌓이는 거 더미를 말하게 됩니다. 고물처를 막 잔뜩 쌓아놓은 것도 이제 heap이라고 말을 하네요. 여기서 온 땅의 주여와를 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가다가 딱 멈췄을 때에 그 물이 이렇게 쌓게 될 거라고 그 여호수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So when the people broke camp to cross the Jordan, the priest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went ahead of them.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Now the Jordan is at flood stage all during harvest. Yet as soon as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reached the Jordan and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So 물가에 이렇게 딱 잠기게 된 것이지요. 지금 Now the Jordan is at flood stage. 지금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Flood 홍수가 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All during harvest. 지금 All during harvest. 그 항상 곡식 거두는 그런 harvest 시기에 또 물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물가에 드디어 제사장들의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16절 말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The water from upstream stopped flowing. It piled up in a heap a great distance away at a town called Adam in the vicinity of Zeredan, while the water flowing down to the Sea of the Arabah
the salt sea was completely cut off. So the people crossed over beside Jericho. 그래서 upstream 하면은 상류로, pile up 하면은 양이 많아지는 거, 쌓이는 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쌓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서부터 물이 흘러야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그 변두리 한 곳에 그것이 물이 쌓였다면은 그냥 성처럼 이렇게 쌓였다는 것이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물이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내려야 하는 물은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홍해 바다하고는 좀 또 다른 그런 기사와 이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od firm on dry groun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while all Israel passed by until the whole nation had completed the crossing on dry ground. 아주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계속 물은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는 물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Completed the crossing on dry ground. 그 물이 다 다른 곳으로 쌓이고 또 이쪽에 있는 그 바다의 강이었던 그 물이 멈춰서 저쪽으로 흘러가던 물은 이제 없게 되고 이게 또 땅이 드라이가 됐다고 드라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보호를 하시고 세심하게 그리고 또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참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생겨날 수가 있을까. 그냥 참 이거 며칠을 두고 걸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때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를 딱 맨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때를 맞추어서 지금 물이 다른 쪽으로 가 흘러서 그걸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이 물은 지금 여기 더 이상 흘러내려갈 물이 없어서 스톱이 되고 땅이 마른 그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요단을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렇게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립니다. 감사합니다.